와우. 자, 이 정도로면 뭐 더 럭셔리하게 뭐 전동 수입산 전동 시트를 넣는다든가 아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는 9인승 차량 사업용 또는 패밀리카 2열의 회전시트 영상 담았는데요. 한 대가 더 있다고 그러네요. 촬영을 차가. 월요일 날 또 출고되는 차인데, 자, 왼쪽에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도 리뷰 담겠습니다. 자, 뭐, 튜닝이 전혀 안 된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야, 이제 오래간만에 디젤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자, 본 차량 어디로 출고되는 거죠? 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출고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자, 튜닝 제로인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당연히 아트원에서 제작한 것은 바로 하이루프죠.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그리고 안쪽에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썬팅도 안 돼, 사이드스텝도 안 돼, 순수한 그대로의 차량도 한번 쫙 전체적으로 비춰주, 이대로도 예쁜데? 맞죠, 심표님? 자, 실내 쪽도 한번 순정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의 순정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12.5인치 보조 모니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룸의 순정 용품이죠. 맞죠? 자, 그대로 일렬 쪽 보고 있고 그냥 비춰주세요. 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없어요. 나파 가죽 그대로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현재 리무니시트 되어 있지 않은 비닐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 바닥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도 마찬가지로 카펫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매트를 그냥 깔아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만 대부분 컬팅 자수나 모누림을 하고 그 위에 라인 매트를 까는 게 통상인데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인승 1열 쪽에 새들 브라운 컬러 비춰주고 있고 2열 쪽이 중요하죠. 7인승을 사는 이유 뭐가 있죠, 심표님? 릴렉션 시트. 자, 요즘에 뭐 수입산 전동 시트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순정 시트가 그만큼 더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죠. 아톤에서는. 자, 순정 시트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 몸을 받쳐야 돼요. 제 키가 173인데 제가 직접 탑승을 해서 시트에 앉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운전석 뒤쪽 앉았습니다. 바로 승차 모드입니다. 9인승 시트보다는 약간 더 커요. 그리고 전후 좌우 버튼이 있습니다. 그 있는 이유는 바로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자,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벗고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키가 173이라는데 다리를 쭉 뻗어도 등판에 닿질 않아요. 즉 조수석에 승차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뭐 전동 시트 보면은 조수석을 앞으로 쭉 밀고 등판 이렇게 앞쪽으로 넘기고 나서 발을 뻗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키가 더 크신 분들은 시트는 완전히 뒤로 밀린 상태죠. 예, 워크인 스위치를 통해서 앞에 시트를 앞으로 조금만 당기면은 뭐 키가 192m 되는 사람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와우. 자, 이 정도로면 뭐 더 럭셔리하게 뭐 수입산 전동 시트를 넣는다든가 아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심표님. 물론 아톤에서도 오래전부터 전동 시트가 있죠. 나라장터에도 역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안전한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주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7인승의 2열 릴렉션 시트 제가 한번 승차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원인치 할 경우에는 역시 좋아요. 이게 홀드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은 승차 모드로 원인치를 대는 것도 대박. 뭐 굳이 뭐 호화 럭셔리 비싼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 역시 순정 망사형 커튼이 이렇게 옵션으로 시그니처 옵션에 들어가 있죠. 물론 아트원의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면은 더 좋겠지만 현재 썬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썬팅을 한 다음에 허니콤 블라인드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버튼으로 승차 모드를 했고요. 심피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3열 쪽도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3열 쪽도 현재 6대4 싱킹 분할 시트인데 2열 쪽은 시트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펼칠 수가 없죠. 하지만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헤드레스트를 올리면 되고요. 3열의 등판도 각도를 좀 더 뒤로 눕힐 수가 있는데 예, 제 키가 173이라 충분해요. 공간 이렇게 다리 주먹 하나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정도면 뭐 성인이 충분히 타고 앞에 모니터도 보이네.
예, 평소에는 7명이 탈 수도 있고 또는 5명이 탈 경우에는 2열의 조수석 릴렉션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분이 바로 VIP가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순정 시트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 하면은 뭐 시트 개조를 하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심표현님. 자, 상부 쪽 거기서 비추려면 힘들죠? 한번 비춰보세요. 그냥 천천히. 자, 아트원 뭐 좀 매일 똑같은 영상만 찍으면 힘든가? 일단은 금형이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아루 지는 게 딱 아루라고 그러는 게 딱 그대로 한 판이죠. 금형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여섯 판, 일곱 판이 들어간 하이루프 구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형 제품이기 때문에 딱딱딱 맞죠. 그래서 잡소리 또는 AS가 없다는 거. 뭐 속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네 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피디님 나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평소에 카메라 각도 없는데 찍으려니까 힘들죠. 그만큼 PD가 힘든 거예요, 심표현님. 근데 너무 잘 비추고 있어요. 자, 이렇듯 본 차량은 나라당토 종합 쇼핑몰의 7인승 디젤 모델로 관공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자, 요즘 같은 불황에는 뭐 이렇게 호화 럭셔리 함보다는 꼭 실용적인 거.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히 일하시는 분이 앉을 수 있는 편안함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릴렉스. 오, 편하다. 이 상태에서 언더 소프트까지 한번 쫙 펼치면은, 와우. 그리고 앞쪽으로도 또 가죠. 이렇게 앞쪽으로도 쭉 가고. 자, 팔걸이 어디 갔어? 팔걸이 딱 있고. 자, 갑시다. 뭐 물론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공공기관에 계신 VIP분들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업무 볼 때 평소에 7명 탈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빠지게 있는데 설명 쉽지니 뭐죠? 자,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YTN 그쵸, 모니터. 현재 YTN 실시간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저 요즘엔 실시간 뉴스가 유튜브 쪽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디젤 차량 시동을 걸어놓으면 시끄럽지만, 앞선에 한 가지 팁이 있죠. 모니터의 가운데 센터 쪽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A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뉴스를 볼 수가 있는 버전.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기본에 충실, 즉 2, 2, 3, 7인승 순정 시트,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이용해도 뭐 호화 럭셔리한 전동 시트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나라 장터 쇼핑몰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심피님 후석 쪽에서도 뭔가 살짝 설명하고 마무리해야 될 거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또 밟을까? 또 밟아? 브레이크가 뭐 이렇게 중요해. 자, 한번 밟고 놓고 한번 밟고 놓고. 아, 보조 제동등이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트원 클럽의 하이리무진의 상부에 보조 제동등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할 게 없네. 썬팅도 안 돼 있고 그죠? 네. 예, 번호판도 없고 단지 글로벤 마크가 붙어 있다는 것이 외장 쪽의 후석의 특징이네요. 자, 후석 쪽에서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차량이고요.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모니터 천장 디자인과 다르다는 거. 1열에 2명, 2열에 2명인데 조수석 릴렉션 버전, 그리고 운전석 쪽은 승차 버전, 그리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운전석 뒤쪽은 2명, 그리고 조수석 쪽은 현재 싱킹된 상태, 그리고 싱킹 시트가 올라왔을 때 넓은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설명을 하느냐. 7인승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요즘은 사실은 뭐 바깥 경기는 정말 불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아트원처럼 기본에 충실한 업체, 나라당터 쇼핑몰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대신에 완벽한 제품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괜찮은데요, 심피디님.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